읽으신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하스는 유명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보다 아스르 왕을 의지하고 다메섹 제단을 더 좋아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열왕들의 평가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만 정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미가서 1장은 사마리아와 유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외통해 합니다. 이와 같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극심한 사회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계십니까?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사회의 죄, 국가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미가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을 말하고 남은 자들을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어서 미가에서 3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물들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 죄는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탐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유익을 위해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있진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신앙을 속이고 있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4장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과 구원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은 유다 백성의 환난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정화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멸망하지만 남은 자를 두시며 그 남은 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임을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길 역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려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계획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못된 경배를 꾸짖고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꾸짖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 행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의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참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사랑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 통하여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참아 내는 자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미가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역대하 27장은 요담의 통치와 또 많은 건축 사업의 내용들이 기록됐습니다. 우시아가 죽자 왕위에 오른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건축 사업이 왕성히 추진하였으며 암문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화해져 갔습니다. 여호와 여담은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강해져 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 있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정도만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은 요담이 죽자 왕위에 오른 아하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부친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만들고 악행을 행하다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등의 침입을 받으며 그때마다 더욱 우상을 섬기다 죽자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공고한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는 망령등행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기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공고가 찾아올 때 혹시 세상의 넓은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공고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항상 공고에 머물러 두지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처음에는 아수를 섬기다가 후에는 애굽을 섬기는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아수르를 노하게 하여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왕은 투옥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가 각지에 분산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 28장으로 넘어와서 28장의 내용은 에브라임의 이말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여 방탄하고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남유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심판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기록된 이사야 29장은 유다에 대한 징벌과 또 연단 후에 임할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41절은 아수르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시 이사야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술의 교만과 또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 그러나 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것을 예언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세 줄기에서 한 가지로 오셔서 결실하신 메시아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고 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흑암의 낮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생활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사십시오. 이사야 12장은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품으로써 심판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열국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뒤흔들린다 해도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랑 되신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기까지 41일체 성경 통독 본문 내용입니다.